주거중심 세운과 그 속에서 만나는 프리미엄 주거단지. 안녕하십니까. 히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덤본주택에서 인사드립니다. 당 사업지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의 3-1과 3-45 구역에 들어오는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복합단지로 총 1022세대가 공급되는 도심 내 대단지입니다. 단지 내부 소개에 앞서 히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의 입지적 특장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 환경입니다. 사업지는 서울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의 을지로 3가역과 종로 3가역을 포함해 2, 3, 4, 5호선을 모두 도보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단지 바로 앞으로는 간선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보다 뛰어난 접근성까지 자랑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남산터널을 통해 강남권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며 종로와 소공로를 이용하면 지역 간 이동 역시 쉽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환경입니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은 서울의 중심지답게 이미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 동대문, 남대문, 종묘, 명동, 인사동이 있어 이곳의 문화생활 인프라를 모두 공유할 수 있으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광장시장, 중부시장과 같은 대형 쇼핑센터가 근거리에 있어 편리함이 배가 됩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백병원, 국립의료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많아 입주민들의 생활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환경입니다. 단지 앞으로는 중구의 랜드마크 청계천이 흐르고 남산공원, 종묘공원, 경복궁, 단지 앞 공원까지 더해져 도심 속에서도 쾌적함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연을 품은 세운에서 친환경 에코라이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새, 옮길, 운. 세운이란 세상의 모든 기운이 모인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줄곧 중요한 입지를 차지해온 이곳 세운에서 좋은 기운, 건강한 일상을 누려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의 단지도를 보겠습니다. 3-1구역과 3-45구역의 두 개 단지로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은 청계천변에 자리하며 효율적인 배치로 뛰어난 통풍과 조망권을 확보했습니다. 규모는 지하 8층에서 지상 27층으로 각각 우측의 아파트와 좌측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상 3층까지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근린 생활시설이 있으며 3-1단지의 14층과 15층에는 좌우를 잇는 주민 공동시설이 자리합니다. 3-45단지의 3층은 청계상가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상가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차 대수는 3-1구역 351대, 3-45구역의 511대로 넉넉한 주차구역까지 확보해드렸습니다. 3-1단지의 1층에는 자녀분들을 위한 공간인 어린이집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며 3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경로당이 만들어집니다. 3-45단지 역시 지상 1, 2층의 어린이집, 3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경로당이 있으며 피트니스 센터가 한편에 마련되어서 입주민분들의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지금까지 세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프리미엄 주거단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의 입지와 단지를 미리 만나보셨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세운 힐스테이트 45P 타입입니다. 이 단지 아파트 총 329세대 중 45P 타입 77세대가 일반 분양됩니다. 침실 1개와 거실, 주방, 욕실 1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상형 투베이 구조로 조망이 우수한 구조입니다. 현관 바닥에는 포셀린 타일로 시공하여 깔끔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왼쪽으로는 여유로운 수납 공간에 신발장을 반대편에는 전신 거울을 설치하여 옷매무새 정리하기에 좋은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샤워부스가 설치된 욕실을 지나 거실로 들어오시게 되면 4.2m의 넓은 거실 폭과 발코니 확장으로 와이드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으며 우물천장을 시공해서 거실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더했습니다. 창호는 이중창 설계로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며 모노톤의 강마루와 포셀린 타일의 아트월이 시공되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거실 맞은편에 위치한 주방은 와이드한 기역자형 주방으로 고급스러운 엔지니어드 상판과 타일 벽이 시공됩니다. 그리고 편리한 주방 생활을 위해 허리케인 후드 및 가스 쿡탑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침실 1에는 유성 옵션 선택 시 다용도 수납을 고려한 시스템 가구를 설치해 디럭스한 드레스룸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침실 2를 통해 들어가는 발코니 밖으로는 PL창호 내부와 연결되는 고센 이중창이 시공되며 팔레를 건조할 수 있는 전동 빨래 건조대가 확장 시 기본으로 제공되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엄반의 특별한 요소들이 적용된 힐스테이트에서 최상의 편안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세운 힐스테이트 59회의 타입입니다. 1단지 아파트 총 206세대 중 59회의 타입 23세대가 일반 분양됩니다. 침실 3개와 거실, 주방, 욕실 2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상형 포베이 구조로 조망이 우수하며 맞통풍이 탁월합니다. 현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바닥은 포슬린 타일로 마감하여 깔끔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갖춘 신발장을, 우측에는 실용성 있는 거울을 설치하여 공간의 편리성을 증대시켰습니다. 현관 맞은편에는 자녀방으로 쓰이는 침실 2와 침실 3이 나란히 위치합니다. 두 침실 모두 조망이 좋고 넓은 공간으로 자녀들에게 안성맞춤인 공간입니다. 욕조가 설치된 공용 욕실을 지나 거실로 들어오시게 되면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한 3.6m의 넓은 거실폭과 우물천장의 적용으로 개방감 있는 거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호는 이중창 설계로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모노톤의 강마루와 포셀린 타일의 아트월이 시공되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 천장에는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거실 맞은편에는 와이드한 기역자형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59회의 타입의 주방은 주방창호가 설치되어 있어 환기가 용이하며 고급스러운 엔지니어드 상판과 타일벽이 시공됩니다. 그리고 편리한 주방 생활을 위해 허리케인 후드 및 가스 쿡탑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침실 1은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유상 옵션 선택 시 다용도 수납을 고려한 시스템 가구를 설치해 디럭스한 드레스룸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 욕실은 해바라기 수전이 적용되는 샤워 부스와 비데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미끄러움을 방지해주는 논슬립 타일을 시공하여 공간의 안전을 더하였습니다. 침실 2를 통해 들어가는 발코니는 밖으로는 PL창호, 내부와 연결되는 고된 이중창이 시공되며 팔레를 건조할 수 있는 전동 발레 건조대가 확장 시 기본으로 제공되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처럼 활용 가능한 세탁실에는 확장 시 2단 세탁 선반이 설치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운만의 특별한 요소들이 적용된 힐스테이트에서 최상의 편안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